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에인젤 장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계시죠? 천사 같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이제 프로페서 장으로 다시 또 아, 장 교수님. 장 교수님으로 제안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네. 우리 앞에 다시 교수님으로 돌아오신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이서 오늘 왜 진행을 하십니까? 저희 오늘 저 네. 벌 받은 건데요. 아, 아닙니다. 오랜만에 두 분이서 이제 저녁도 같이 하시고죠? 아, 네.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지금 봄 학기 미국 주식에 사실 관심들은 많으신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못 하신 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남들 다 한다는 뭐 애플, 테슬라 이것만 그냥 나도 잘 모르는데 일단 넣어놓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하는 것 물론 이제 미국 주식에 탄탄한 회사 투자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모르고 투자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아셔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걸 들을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한국말로 해주는 거죠. 예, 예, 한국말로 해주는 데는 3%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건. 예, 다음에 아, 다른 데서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예. 그냥 미국 주식 이렇게 그냥 조금 투자해보다가 네. 다시 그냥 국내 주식으로 갈 거다. 그럴 거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개는 결국은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결국 공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리고 결국은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주식 뭐 지금은 뭐 좀 괜찮지만 나중에도 10년 후, 20년 후에도 과연 한국 주식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안 들어놓으면 그 본인 손해죠. 본인 손해예요. 유어 손해입니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강의는 only one 여기만 바로 네. 지금만. 네, 맞습니다. 아. 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왜 다른 데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왜 다른 데는 없을까? 미국 주식에 대한 예, 미국 주식에 대한 뭐 한국어로 정보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뭐 법규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제도 같은 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예, 데가 왜 알려준 데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생각 예. 왜 답을 못 구해? 저는 구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런가? 거기에는 장도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저밖에 없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안타깝죠.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아, 네. 목이 너무 안 좋았고 뭐 목이 너무 아파갖고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파갖고 하루 좀 쉴까 생각했는데 사람이 아, 없는 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떤 좀 미국 주식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네. 종목에 대한 부분이든 뭔가 할 때 좀 네. 그런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아, 제 자랑이 아니고 대체적 오랫동안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제 저도 글로벌 라이브 진행하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만 없더라고요. 누가 진행하겠느냐. 아이고 뭐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가 보기에는 먼저 듣는 분이 네. 예, 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예, 오늘 준비된 내용 네. 한번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흐름을 볼 건데요.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구글 빠지고 애플 빠지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16%가 넘어간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괴로운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지난주죠? 지난주 5일 네. 동안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 빠졌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별히 의미 없지만 하여간 뭐 다 올라왔고요. 특히 금융이 좀 센 모습이었고 에너지가 또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글 애플을 보유하신 분들은 왠지 조금 소외감이 드는 한 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조금 더 괴로운 구간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한번 시장 흐름을 볼 건데요. 다우가 4.1%가 올라왔고요. S&P 500이 2.6%, 나스닥 3.1%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네네.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왜 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 그랬네. 그러니까 지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희 혹시 강의 들으시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아, 혹시, 있죠, 있죠. 예, 카카오톡인가? 해서 저한테 그 질문이 오더라고요. 네. 오는데 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 걱정된다, 크게 빠질 것 같다, 손절할까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스닥이 좀 빠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 3%, 3, 4%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지만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빅테크 팡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약간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네. 실제 장을 보게 되면 많이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승폭이 컸던 한 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좀 뭐 못 갔다 하지만 네. 어쨌거나 3.1%가 올라와서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의외로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10년물 국제 수익률 1.63으로 어쨌거나 이것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어쨌거나 장이 좋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다음 편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시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네. 지난 한 주 최근 1개월 동안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5.2%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5.2%? 예. 한 달 동안. 그랬더니 애플이 10% 빠졌고요. 넷플릭스가 8%, 아마존이 6%, MS가 2.91%, 구글이 1.75%, 페이스북 1% 가까운 하락을 보였고요. 우리가 산 것들이 다 빠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13% 가까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14% 가까이 빠지면서 이들 기업 보유하신 분들은 속이 쓰르신 거죠. 대부분이 이들 기업이에요, 근데. 누가요? 아까 이른바 소확개미라고 하는 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에 있는 주식을 아마 다들 보유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아시다시피 보초병을 좀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보초병만 한 2,000명 보내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도 진짜 많이 빠지네. 거기 또 서 있었네.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들 네. 종목이 거의 탑 6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다 장이 좀 빠져 보이는 거죠. 지수는 올라왔지만. 그리고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사실 애플이 10% 빠진 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건데 네, 다시 네. 얘기하지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런 괴로움이 조금 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요. 비치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치 알죠? 예, 한번 제가 그때 정프로님 계셨나? 이프로님 계셨나? 그때 제가 비치라는 걸로 해서 한번 누가 있었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치가 저거 약자잖아요. 네, 약자죠. 예. BEACH. 네. 어떤 약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B. B. B가 이제 바이든 배터리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예. 네. 최근 1개월 동안의 모습인데요. 비치는 뱅크의 B입니다. B가. 예, 네, 뱅크. 네, 뱅크가 JP모건 체이스가 11%가 올라왔고요. 네. 뱅크 아메리카가 15% 올라오면서 이 두 가지 종목은 다 파란색은 뭐냐면 역상 최고치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역상 최고치잖아요. 네, 이미 올라와 있죠. 많이 네.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요. 시티 역시 20% 가까운 상승을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뱅크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고 한 달 동안에 네. B는 부킹입니다. 부킹 또 한 번의 B는 부킹 예약 부킹, 사이트죠. 네. 그 부킹이 아닙니다. 그 부킹이 아니고 그냥 예약 사이트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누가 그 부킹이라고 했죠? 항상 물어 얘기하면 그 부킹이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노바디. 그래서 부킹홀딩스가 12.11%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트립어드바이저 많이 올랐네요. 트립어드바이저가 말입니다. 63%가 올라왔어요. 와. 이거 뭐 진짜 놀라운 한 달 동안에요. 한 달 동안. 예, 한 달 동안 이 정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거의 기형을 토했는데 그 정도로 여행을 솔직히 많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어떤 기대감이 많이 실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익스피디아 역시 10% 올라가면서 일단 예약 사이트 역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 2위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역시 디즈니가 가장 많이 올라가서 현재 사상 최고치 부근에 와 있습니다. 거의 4% 올라왔고요.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이건 공연을 도와주는 회사인데 약 10%가 올라오면서 이것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식스 플래그스는 이제 공원인데 테마파크입니다. 그런데 30%가 올라오면서 이것도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가지 않는다는 거, 네. 못 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보기에 의아하지만 어쨌거나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A는 에어입니다. 에어. 에어인데 항공주인데요. 네. Z가 18% 가까이 올라왔고요. 날아가잖아요. 델타항공이 16%,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34%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19% 올라왔는데 여러분 혹시 여행 지금 비행기가 네. 탈 수 있을까요? 못 떠요. 못 떠. 아니 탈 수 있죠. 일부는. 네? 해외여행 할 때. 해외 못 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34%가 올라왔는데 지금 비행기가 다 안 뜨거든요. 네. 이거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걸까요, 혹시? 순전 기대감이죠, 저거. 네, 순전히 기대감 맞습니다. 지금 네. 정프리 말씀처럼 순전히 기대감 곧 풀리겠지, 백신이 많이 맞겠지. 그러니까 곧 비행기 뜰 거라는 기대감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F 이런 거 다 빠질 때 올라온 혼자 올라온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실려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카지노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네. 크루즈 역시 보시게 되면 다른 거 다 빼놓고요. 가운데 있는 카니발 크루즈인데요. 네. 이게 거의 36%가 올라왔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고야. 근데 아직까지 취향이 안 되거든요. 실제 지금 보니까 일부에 취향했다가 묶인 데도 되게 많아요. 한두 명이 또 나오는 바람에. 역시 제가 보기에 여전히 얼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투 얼리 아닐까요? 투 얼리죠. 투 얼리인데 이게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간다고 좀 뭐하지만 하여간 천천히 기대감을 좀 보겠다고 좀 항공보다 너무 더 저거는 일러. 근데 저런 종목 항상 이제 장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직 비행기 안 날잖아요. 이런 말씀을 한 번들 해주시는데 네. 결국은 날지 않겠습니까? 날랐던 비행기인데 날르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정해진 미래인데 네. 주가가 먼저 반응하는 게 네. 왜 이상한가 하는 이상하죠.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아, 그럼 뭐, 5G는 왜 안 갑니까? 언젠가 할 5G인데 그 6G로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못 가.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30% 막 50% 올라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10% 때는 저는 충분히 기대감만 있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수치를 보고 있는데 30-40% 50%는 진짜 뭔가 없이 가기에는 좀 수치가 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지금 31%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네. 기대감 외에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2년 뒤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카지노 그 뭐죠? 크루즈의 CEO들이 향후에 2년 정도 돼야지 배가 정상적으로 뜰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년. 예, 2년. 그럼 이제 아직까지 2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불구하고 주가 먼저 뛰어갔다는 건 너무 많이 뛴 게 아닌가 싶어 갖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네. 마시고 어쨌거나 카지노 크루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끝에가 뭘까요? 끝에가 예. BEACH니까 예. H 호텔. 예, 호텔이죠. 예. 호텔 넘어갑니다. 호텔스닷컴. 하얏트 호텔이 17%, 메리어트 호텔이 18%, 그다음 힐튼 호텔은 이미 역사상 최고치로 가서 15%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힐튼 호텔 역시 역사상 최고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호텔도 지금 대부분 다 100% 가동이 안 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올라온 겁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호텔이요? 대한민국. 아니 그러니까 여기 빛이라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아,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제가 한번 50위권 내 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순매수 한 종목들 없어요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테크 쪽에 많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까지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괴로운 겁니다. 스피커게 네. 다시 얘기하지만 네. 우리 장부장님이 저거 언제부터 말씀하신 건데 그죠? 아니 그 제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네. 이제 다변화시키지 못한 거에 대한 네. 휴유증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른 거 오르는 게 많다 저렇게.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고요. 빠진 네. 종목 얼마 안 되는데 약간의 좀 불행하게도 빠진 종목들이 시총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실제 이들 기업에 대한 매출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아마 여러분 손이 선뜻 안 나갈 것 같아요. 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20% 30%가 빠져있는 모습이고 매출이? 북킹도 역시, 예, 북킹도 역시 매출이 65%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많이 빠져있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역시 30-50%. 네. 항공주 역시 60% 이상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지노 역시 60% 이상. 크루즈는 말입니다. 90% 이상이 이제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크루즈는? 예. 아, 너무 많이 빠졌네. 실제는 뭐 아까 카니발은 99%니까요. 제로니까 제로 지금. 제로죠. 거의 네. 뭐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운전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죠? 선장. 네. 선장님. 선장 외에는 뭐
타지 않는 네. 실제 얘기하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좀 많이 반영된 건 사실이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호텔까지 해서 절반이 반토막 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실제는 되게 많이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2년이 됐든 뭐 3년이 됐든 간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올라온 건데 네. 어쨌거나 이걸 여러분들이 부정할 필요가 없고 이게 시장의 모습이니까 어쨌거나 문제가 있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제가 여기서 다른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항공주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트 같은 것들. 네. 딱 하나 찍기는 어렵지만 그냥 항공주 묶여있는 ETF 한번 투자해보자. 그거가 좀 내가 보기에는 나아 보이니까. 항공주 ETF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트. 예, 제트. 네. 제트는 이제 안전해 보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없는 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좀 괴로운 예, 그런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좀 지금 늦었다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 여기서 솔직하게 은행주는 좋잖아요. 은행주 네, 좋아하는 네. 좋은 기업들 아닙니까? 은행주라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분산을 예. 좀 하고 예, 분산 예를 들면 하고. 너무 애플 뭐 이런 거에 이제 몰빵하지 마시고 좀 분산하자는 거죠? 그렇죠. 특히 테슬라 쪽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조금 분산시켜갖고 나중에 좀 장이 빠지더라도 네.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 3월 12일에 미국이 1억 2천만 명을 돌파하는 백신을 접종해요. 3월 12일이요? 예, 3월 12일자 기사입니다. 1억이요? 1억 1천만 명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빨라요? 엄청 빠르죠. 최고 많이 논 거는 하루에 400몇 명을 났대요. 아, 450만 명을 났대요. 접종을. 그러니까 보통 250만 명 평균이었는데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하루에 이제 290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와, 이 정도면 굉장히 가파라진 네, 바이든이 네. 예고한 5월 말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겠는데 5월 1일이죠. 예, 5월 1일까지 네. 전체 성인한 접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물론 이제 강제로 안 되는 거니까 네. 좀 이렇게 뭐 뭔가 좀 잘 설득해갖고 맞춰야 되는데 적어도 맞겠다는 사람은 거의 다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안 되면 다음으로 막 넘어갈 수 있는 금방 네. 예약도 쉽게 하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목표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에 코로나 독립기념일로 지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정 속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야, 1억을 네. 넘었어요 벌써? 네. 1억 1천만 명. 3월 곧 3월 12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자죠. 아, 지금 아마 1억 한 2, 3천만 명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온 소식이 이제 바로 다음 소식인데요. 다음 소식이죠. JP모건 체이스는 뭐냐면 4월이면 네. 다음 달이면 팬데믹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이 속도는 뭐 4월에 네, 그렇죠. 충분히. 네. 예. 왜냐하면 혹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집단 면역에 대한 비율이 아시잖아요. 전 국민의 70%. 예, 70%만 되면 집단 면역이 생기거든요. 네. 그걸 본다고는 충분히 가능할 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19 회복 지수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이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일단 백신이 빨라지면서 이런 지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JP모건 체이스는 일단 비중 확대 기준을 제시하면서 가치주 그러니까 은행 에너지 같은 기업들 네네. 혹은 뭐 존슨앤존슨, 프로프턴 갬블 같은 기업들 혹은 경기 민감주 늘 얘기하지만 자동차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 마찬가지 다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싫어하는 그런 주식에 좀 투자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S&P500에 대한 타겟 지수를 4,400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되게 좋은 소식인데 일단은 이 끝에가 또 마지막에 나오지만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를 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들이. 개인들이 네, 이걸 한번 해보자고 또 말씀하시니까 네, 좀 답답하죠. 답답한 거죠 또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금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 주라도 한번 사보면서 좀 이렇게 한번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 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 저게 늦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경기 민감주에 지금 들어가는 게 네. 늦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 그렇게 재다가 진짜 본인만 늦어요. 아니 왜냐면 일단은 맨날 그 고민하다가 제가 뭐 종목을 얘기하면 그걸 제가 찍새처럼 찍어서 탁탁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네. 근데 솔직한 예. 얘기로 저도 모릅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어떤 게 올라가다 멈출지 멈춘 게 언제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쭉 날 시켜놓고 한번 보자는 거죠. 1번부터 9번까지 누가 잘 치는지를 그러니까 미리 딱 보고 몸이 뚱뚱하니까 못 뛰겠네 이런 게 아니고 쭉 한번 해놓고 달려봐. 그다음에 예, 의외로 잘 뛰는 선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네.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예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첫 번째 한번 다변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한번 선수를 지켜보자라는 네.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장주와 가치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다 반대로 같이 움직이잖아요. 역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가 올라가면 이게 또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크게 망한 일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일종의 바벨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 그거죠 바벨 전략. 어, 네. 부모님이 대단한 이제 이 친구 달림 저 친구 좀 그건, 잠깐 쉴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바벨 전략하고 그냥 S&P 500 그 ETF를 사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요. 아니 뭐 이거 지금 길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S&P 500은 네. 안 됩니다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4월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건 이미 2월 20일 날 존스홉킨스 대학의 교수가 얘기한 말이거든요. 네네. 사실 이분이 2월 20일 날 얘기할 저도 이제 방송했지만 다 이거 안 믿었어요. 아, 무슨 세상에 4월에 집단 면역이 생기겠냐고 했는데 네. 실제 집단 면역이 가까워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좀 놀랐다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4월이 된다고 그러면 조만간 뭐 여름이면 진짜 네. 비치에 갈 수도 있고 영화관도 갈 수 있고 공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올여름에? 예,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저도 또 집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올해도 갈 수 있을까요? 예, 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올여름에? 올여름에. 그 뭐죠? 대신 그 있어야겠죠. 패스포트가 있어야겠죠. 예, 패스포트가 딱 백신을 보여주면. 백신 맞았다는 증? 예, 백신 패스포트가 있으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기사인데 이거 실제 이 사진이거든요. 이번 저기 지난 금요일 날 뭐예요? 금요일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모 비행기 안에 있는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국내선이었거든요.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엄청나죠. 저렇게 타도 되나요? 탄 거죠. 실 탄 걸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교통안전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네? 135만 명이 검사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체크하거든요. 몇 명 탔는지를. 하기 때문에 작년 3월 15일 이후 가장 많은 이런 항공 이용했다고 발표했거든요. 이분들은 다 백신 맞은 분들이겠죠? 당연히. 아니, 안 맞은 분 되게 많죠. 아, 그래요? 예. 어차피 조사를 안 하니까. 검사 안 하니까. 검사 안 해요? 백신 패드포스는 검사 안 하고 그냥 태우는 거죠. 이 지금 국내에서는.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탔다는 겁니다. 근데 아, 그래요? 원래 팬데믹 전에 이용객은 약 200에서 250만 명이었으니까 한 절반은 이미 통과해서 많은 분들이 막 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공에 대한 펜트업 디맨드 같은 것들이 효과 있는 게 아니냐. 탁 튀어오르는 수요가 터지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아, 진짜 많이 탔네. 예,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진짜 너무 많아갖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금요일날 많은 사람이 탔답니다. 점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종식이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아, 그러고 보니까 왜 여성분들만 이렇게 많이 탔죠? 이거 무슨 저 동창회 아니야 혹시 어디 여대 동창회? 다 아니, 여성분들밖에 없어. 그걸 보시면서 여성분을 탔는지를 딱 그냥 바로 캐치해버리시네요. 그거 말고는 제가 캐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바로 캐치해보죠. 아,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아. 그건 뭐 하여간 이게 딱 보면 이 비행기가 네. 벨탄공 비행기 같아요. 제가 아, 그래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뭘 확인을 보도 해. 자, 리오틴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네. 우리 이 프로님 진행하실 때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미리 얘기하겠지만 댓글을 안 봅니다, 거의. 댓글 보는 시간 유일하게 제가 딱 오면 뒤에 저기 피디님 뒤에 가서 뭐 그 잠깐 보는 거 1분 보는 거 외에는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리오틴토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정리해서 갖고 온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오틴토? 리오틴토라고 해서 네. 영국의 철강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그 특별 배당을 많이 하면서 네. 좀 이슈가 된 기업이거든요. 어, 그래요? 제가 이슈를 만들었죠. 네, 그걸 좀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3월 4일 날 일단은 3월 4일 날 4달러 2센트의 배당락을 하면서 네. 좀 많이 빠졌죠. 워낙 배당이 커갖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거에다가 같은 날 터코이즈힐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회사가 지분을 갖고 이 리오틴토가 절반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터코이즈힐의 CEO가 이번에 사임하면서 제가 우리 이 프로님 계실 때 얘기했지만 보통 잘 되는 회사의 CEO가 사임하면 악재가 되거든요. 네. 터코이즈힐이 잘 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CEO가 사임했는데 이 사임한 이유가 리오틴토 쪽에서 압력을 가해갖고 실제 쫓겨난 거죠 이분이. 뭔가 의견이 안 맞아갖고, 예, 의견이 안 맞아갖고,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 네. 이 울프 콜만인가 이분이 사실은 이제 리오 쪽에서 압력을 받아갖고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신 분입니다. 이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오틴토하고 터코이즈하고 뭔가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터지면서 그날 주가 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현재 지금 추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네. 저 두 회사가 무슨 지분 관계가 있나 봐요? 누가요? 저 두 회사가 예 터코이즈 힐의 51%를 리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오가 좀 대주주가 되겠죠. 예. 근데 일단 둘 다 광산 회사라고 유명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있는 온유 무슨
무슨 회사가 무슨 지역에 있는데 그쪽이 또 아주 큰 광산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불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빠져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EPS가 전년 동기 대비 $7인데 올해는 $13까지 올라가거든요.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이거 보통 이런 기업들은 한 달 뒤에 배당이 들어오는데 4월 초에 배당이 들어오거든요. 배당이 들어오면 제가 그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너무 궁금하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4월 첫째 주에 그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이. 그래서 아마 그때 좀 회사에 대한 어떤 청사진 같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보유하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또 금방 제가 오면서 지금 한 1분 제가 여기 온 다음에 한 1분 뒤에 나온 기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봐드릴게요. S&P 500에 대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번에 빠져나가고 편입이 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건데 봤더니 추가되는 기업은 NXP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기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펜내셔널 게임이라고 하는 도박 회사가 또 이번에 들어갑니다. 편입이 네. 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잘 이런 거 안 하는 타이가 이번에 편입이 돼갖고 예,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제네라 홀딩스는 이것도 그 제약바이오 기업 하나 들어가고요. 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들어간 이것도 또 도박 회사거든요. 두 가지 도박 회사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네네. 편입이 돼갖고 약간의 그 S&P 500에 평상시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빠져나간 것들이 플로우 서버라든지 SL 그린 같은 기업들 또 제록스가 포함돼요. 제록스가 이번에 빠져나가거든요. 아시겠지만 제록스가 언제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지금 요즘에 사무기기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조금 주가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일단 이번에 좀 아웃되는 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볼티나라고 하는 기업이 또 들어오는데 어쨌거나 이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어쨌거나 네 가지가 빠져나가고 네 가지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 두 종목이 도박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박회사 티커가 뭐, 저거는 펜데셔널은 펜 PENN입니다. 예, 여기 나오다시피 예. 예. 저거는 미리 예상해서 담아둔 분들이 적었겠네요. 전혀 없었을걸요. 네, 그러면 전혀. 지금부터는 네. 수급이 좋아서 오르겠네요. 완전히 오늘 바로 급등하고 있죠. 지금 막 급등하고 있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PNN하고 뭐예요? PNN하고 그다음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CGR, 예, CZR. CZR. 네, 이것도 급등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담는 거예요, 정프로. 뭘 담으시면 지금? 이건 담으시면 되죠. 왜냐면 이 팬내셔널 게이밍하고 네. 드라프트 킹즈하고 해서 스포츠 토토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커졌어요, 의외로. 스포츠 베팅하는 거.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봅니다, 정프로님은. 저는 그런 도박 쪽은 그러면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정프로님은 그냥 주식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차피 뭐 제 인생이 도박이기 때문에 네. 그런 도박은 안 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S&P 미드캡 400 뭐 쭉 있는데 나머지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네. 좀 시간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미드캡 S&P 400이 있고 S&P 500, 600이 있거든요. 네. S&P 400, 500, 600이 있는데 S&P 500은 대형주 위주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같은 시장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요. S&P 400이 중형주입니다. 미드캡. 그러니까 500등 밑에 있는 400등이죠. 501등부터 이제 그렇죠. 900등까지. 그다음에 네. 소형주는요. S&P 600이라고 해서 901등부터 1500등까지 된 것도 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네. 제가. 진짜 그게 저희 강의에 나와 있는데 혹시 강의를 보신 것 같아요.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봐도 어떻게 아시죠? 찍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어쨌거나 네. 지금 이제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대형주, 중형, 소형주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이 들락날락하니까 네. 이거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 혹시 보유한 종목이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빠져나간 종목들은 당분간 좀 주가가 좀 재미가 없고요. 네. 들어온 종목도 상당히 조금 수급이 많아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 시작한 건 관심 별로 없으시죠, 아직? 아니요, 요거만 보고. 요거만 보고 갈까요? 요거만 네. 보고, 요거만 보고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NSP 레비, 세미컨덕터, 그 다음에 팬내셔널 게이밍,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다 이런 것들 다 이번에 들어오면서 S&P 500에 들어오면서 NSP가 지금 8%가 올라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팬내셔널은 5.8%, 그 다음에 제레나은 3.6%, 시저스는 4.8% 올라온다 하는데 아마 장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카니발 CEO인데요. 아놀드 도널드라는 예,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바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한 건데 정상적인 어떤 그런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약 2년 정도 걸린다. 2년. 예, 2년. 그러니까 2024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돼야지만 네. 조금 된다고 보는 거니까 스스로 얘기한 건데 불구하고
아까는 또 얘기한 거 이 얘기하자마자 또 시간이 가서 올라간다고 또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2%가 올라간다 합니다. 그다음 AMC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극장을 열고 있는데요. 네. 지금 LA 쪽에 극장을 열었고 그다음에 LA 쪽에 있는 인근 23개 극장을 열고 또 지금 보시면 전체 56개 극장을 열어갖고 조금 이제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MC 엔터테인먼트 역시 8.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원래 올라가는 뭐 이렇게 그 있지 않습니까? 레딧 관련해서 올라가는 기업인데 네. 또 오늘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샤오펑은 7,600만 달러의 투자금이 또 이번에 7,680만 달러 투자금을 모아갖고 또 좋은 소식이죠 이거는. 샤오펑. 예, 샤오펑은 4.2%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따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샤오펑이나 리오나 리오토 같은 게 네. 보통 유상증도 많이 하고 또 자금을 계속 이렇게 갖다 쓰는 경향이 있어갖고 예. 그 좀 너무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자금을 그래서 네,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일랜드가 지금 지금 혈전 문제로 백신을 중단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노르웨이 쪽이나 다 유럽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점점 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피가 이렇게 좀 굳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이거다 보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안 맞으면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빼고 다른 거 맞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미국 교통안전국이 네. 135만 명이 이번에 금요일에 탔기 때문에 네. 항공주가 전체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타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장 한 번만 보면 안 될까요? 네. 다 봤습니다. 장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장을 봅니다. 네. 시작한 지 네. 7분 만에. 네. S&P 500이 0.16% 올라가고 있고요. 네. 다우가 0.45%. 오늘도 약간의 뭐 경기 민감 쪽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0.09%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빠르게 또 장 이렇게 좀 이런지 보려고 그러면 네. 10년을 국채 수익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저는 안 보고 있으니까 혹시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요? 예, 얼마가 나오는지요? 우리 저 이프로님이 바로 확인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는 약보합 정도 네.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역시 은행주가 조금 오늘도 강한 모습. 그다음에 테슬라가 빠지면 니오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가 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도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존도 약보합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애플 다 약보합 정도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도 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1.61%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예, 일단은 어제 지난주 마지막 증시부터 약간 채권과 이 증시의 커플링이 좀 깨지고 있긴 해요. 커플링은 깨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주가 먼저 보면요 4.97% 5%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게 오늘 하루 올라가는 게 아니고 꾸준히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도 네. 한번 볼게요. 펜 내셔널 게이밍도. 펜 내셔널 게임. 펜은 8.34%가 올라가면서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함된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장 시작 상황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장 도장님 오늘 저희 그 서머타임 ST 첫날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좀 시간 좀 일찍 땡겼는데 괜찮으세요? 서머 뭐라 무슨 말 어떻게 말씀하셨죠? 서머타임이요? ST 줄여서 ST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서머타임이 11월 7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깜짝 소식을 전해드리면 아니 진짜요. 금방 자고 났더니 11월 6일이 돼 있을 겁니다. 시간이 그거 빠르거든요. 빨리 지나간다고요?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제가 한 20년 동안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서머타임 됐다. 그런데 진짜 금방 11월이 오는 거예요. 3월에 금방 시작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희 자고 일어나면 이제 아 서머타임 끝났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빠르다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썸머타임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썸머타임이 그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왜냐면 아직 그렇게 실용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아, 미국 여론도 별로 썩 좋진 않군요.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니 번거롭죠 그거. 그래서 아예 번거롭. 땡긴 상태에서 그냥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뒤로 미루고 그만두지 말고
어려운 질문인데 없앤다면 뭐 A를 선택하고 없애건 B를 선택하고 없애건 이거 없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좋은 것 같지만 네. 그럴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생각이 좀 짧다고 그래야 되나?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안타깝게도 GMT 즉 그리니시 천문대 시간과 그 경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막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러면 2시간 땡겨서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이다. 장도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다 뭘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이 얘기는 계속 들어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옮기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It's nonsense예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안타깝게도 썸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으로 아마 고정되더라도 고정될 것이다. 바꾼 네. 채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예? 어떻게 뭐 됐죠? 여기 좀 이해 받으셨죠? 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 썸머타임 시작한 첫날 또 이렇게 잘 저희 장 개장 상황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정말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장우석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는데 가끔씩 어긋나는 게 그 영화관. 영화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영화관에 사람들이 다시 붐빌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프로 의견은 혹시 코로나가 끝나면 그거는 이제 정확한 답이 있죠. 코로나가 끝나죠.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그 나이키처럼 이렇게 맨 처음에 눈치를 보다가 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부터 한 3개월까지는 눈치 장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살살 올라가다 그때부터 쭉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오늘 삼포 TV 글로벌 라이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저는요 7시 30분에 오늘 아침 페이지 2로 만나 뵐 거고요. 우리 이프로님은 내일 언제 등장하시죠? 저는 내일 퇴근길에서 퇴근길 페이지 2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